번 세트 주요 장면입니다. 먼저 허영무 네. 선수의 셔틀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셔틀이 적절하게 이렇게 떡밥을 살살 던져줘가지고 자버드를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이 대열을 낫기 위한 아, 이 템플러의 네, 뭐 잘 피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팽팽한 상황에서 프로브를 저렇게 절반가량 잃었다는 게 얼마나 타격 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머 에너지가 좀 깎였죠. 저 프로브 업저버가 찍어주신 저 프로브도 아머 에너지가 깎이다 보니까 이후에 사이너스 팀을 썼을 때도 더 빨리 잡힐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박정석 선수도 시도는 했습니다만 그냥 공중에서 산화됐고 거기서 만약에 한번 끝났으면 아머 깎은 프로브 정도로 이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허영무 선수 한 번 더 노렸거든요. 네, 그렇죠. 뭐 셔틀로 셔틀로 하이 템플러를 옆쪽에서 이제 내렸다가 마나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썼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건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일 수도 있는데 박정석 네, 선수가 이제 옆쪽으로 봤거든요. 이 이동하는 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좀 힘을 잃은 체력을 잃은 프로브들이 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진짜 뭐냐 쑥쑥 녹아버리는 거예요. 피할 새도 없이 아무리 잘 피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반응은 빨랐어요 박정우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결국 여기서의 차이가 이 나중에 전투에서의 차이로 발전이 되면서 박정우 선수 여기서 무릎을 꿇고 허영무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스코어 1대1이 됐고 이제 세 번째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의 세 번째 카드입니다. 이성훈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성훈 선수 네, 저번 경기에서 그랜드 라인이라는 면에서 김명수 선수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메카닉에 대한 시도 네, 이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필요한 지금 시점이고요. 최근 전자 10전에서 3승 7패로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019 시즌 프로리그에서는 저그 상대로 6승 4패로 우상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그인 만큼 오늘 좀 힘 좀 내야 되겠습니다. 네. 더 강하게 이 4라운드로 넘어오면서 얼굴에 썬텐한 느낌이에요. 이성훈 선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공군에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등장했거든요. 네, 아직 테란을 만났는데 테란전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특유의 박태민 선수의 어떤 프로토스전이나 테란전 예전에 그 과거에 잘 나갈 때 운용이 요즘에는 다른 선수들 다 적응하고 그 이상을 보여주면서 안 먹히는 분위기잖아요. 오히려 차명원 선수와의 적대적으로 리매치를 노리고 출전한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줬는데 이성은이라는 이 테란이 좀 걸린 상황에서 박태민이 한번 잡아주면서 올드의 힘을 또 한번 느끼게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와 이성은 선수가 경기를 치는 맵을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의 날. 네, 이 맵에서 테란 대 저그의 스코어 상에서도 이제 10대6으로 테란이 많이 앞서고 있는데 그 이유가 초반에 전략적인 움직임 뭐 바이오닉이냐 혹은 입구 맞고 메카닉이냐 큰 입구를 맞고 메카닉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그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최근에는 또 바이오닉을 하면서 전진 팩토리를 해서 몰래 벌쳐서 재미를 보고 바이오닉으로 끝내는 이런 전략까지 정말 테란이 할 것이 많은 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승리를 조금씩 챙겨나가고 있는 테란. 하지만 일단은 그 양 선수 모두 여기서 큰 경험이 없고 일단 이성훈 선수도 1승 3패로 썩 좋지 못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뭐 스타리그 경기도 있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가 어떤 연습에 집중이 분산된다면 오늘 출전 안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안 나오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어떤 선수들의 이 경기에 대한 배치 차원에서도. 그런데 급한 상황이었다면 심판의 날 성적이 좋은 송병호 선수가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삼성칸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스코어에 대한 여유도 있는 거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대1이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송병구를 빼고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성훈 선수를 내보냈고 저그라는 박태민 선수의 카드에 걸렸는데 저 자신 있는 표정만큼 박태민 선수도 거기에 걸맞는 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양 선수 일단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성훈 선수와 박태민 선수 세 번째 세트 심판의 날에서의 승패의 양상에 따라서 네 번째 세트의 선수들의 향방도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심판의 날. 먼저 11시 이성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성훈 선수 11시, 1시 저그 진영은 바로 박태민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러시거리 짧고 박태민 선수가 이성훈 선수의 타이트한 공격 뭐 나와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수비하면서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과거의 어떤 전성기를 어떤 운영 스타일을 보여줄 것인가. 저그는 딱히 올인이라든지 특히나 테란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딱히 전략적으로 몰래 뭔가를 기습을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나오기 힘들어요. 오로지 컨트롤과 거기에 맞는 드론 숫자를 늘리고 운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돼줘야 되거든요. 과거의 그 완성형 저그라는 그런 느낌보다 더 발전된 형태를 보여줘야 요즘 테란을 잡을 수 있는 게 저그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게스트릭을 이용해서 10드론까지 네. 생산한 박태민 선수인데 네. 네, 게스트릭을 이용한 이후에 네, 드론 한 개 더 생산 그리고 그 드론으로 정찰 그리고 오버로드 생산 네, 이렇게 생각을 준비해왔네요. 오늘은 대부분의 날에는 관중석으로 좀 커플들이 많았었는데 네, 레이더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레이더가 망가졌던지 네, 아니면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싱글 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네. 게임 내 이 지미집, 또 카메라 바로 그냥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유도탄이에요. 바로 그냥 커플이 있으면 찍는데 네.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오늘 이 블랙데이의 느낌을 확실하게 또 엿볼 수가 있어요. 네. 순수한 검정은 항상 트렌드를 네. 가로지른다. 검은색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블랙데이가 뭐 좋은 거죠. 짜장면도 먹고 네, 즐거운 날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꾸 등물이 날라 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박태민 선수는 하트라인을 다 펼쳤고 이제 하단으로 이성훈 선수는 SCB를 이제 보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SCB도 솔로겠죠. 아, 드론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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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론도 집에 가면 친구들이 있어요. 네. 커플 찾으러 SCB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버로드로 이제 전진된 이 베럭스 한 기 타이밍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박태민 선수는 메카닉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으로 팩토리를 최대한 심시티에 맞게 짓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네.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아, 솔로인 것도 서러운데 커플에게 당하고 있네요. 권하게 버텨야 됩니다. 아, 정말 기분 행복했어요. 아, 네. 네. 여기서 물러나나요? 아, 네. 네. 역시 우리 저그의 마음의 연인 캐리건에게 돌아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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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레임은 위대하네요. 일단 돌아갔습니다. 일단 뭐 중앙지역을 밝히지는 않았고 이제 상대편의 이제 건물 배치만 좀 더 이제 파악한 박태민 선수의 드론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정찰 간 드론이 이제 뭐 자원 채취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 박태민 선수가 라바에서 계속 드론들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줬기 때문에 네. 뭐 자원 상황에서는 뭐 그냥 12도 안마당 해처리 짓고 드론을 잘 안 한 것이랑 뭐 네. 같은 효과죠. 또 심판의 날은 딱 멀티 이후에 본진까지 한 번에 가로막기로는 크립이 퍼지고 썬크는 안정적으로 만들고 스미스타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팩토리 특히 벌처의 활약이 저그전에서 많이 눈에 띄는 맵입니다. 벌처가 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테라인도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고 그 벌처 피해 없이 초반을 넘기는 게 저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성훈 선수가 온팩토리 네, 더블 커맨드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 맵에서 베럭스 팩토리로 입구를 막고 스타포트도 뭐 건설하고 뭐 레이스도 가고 뭐 벌처 드랍도 하고 뭐 다양한 전략들이 투팩토리에서 벌처도 가고 정말 다양한 전략들이 많은데 일단 오버로드로 저렇게 커맨드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대차기가 한결 수월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박태민 선수는 오버로드를 통해 상대편이니까 벌처가 나오는 타이밍도 봤었고 더블 커맨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커맨드 센터의 위치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벌처. 그래도 지금 히드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벌처의 피해가 네, 타이밍이 살짝 늦어요. 지금 박태민 네. 선수 보긴 보았는데요. 히드라 안쪽으로 왔고 이제 드론이 바깥쪽으로 네.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약간은 데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쿨오버와는 달리 드론은 벌처에게 생명력이 조금씩이기 때문에 네. 네 수류탄 한 방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텼어요. 썬크 하나도 없이 말이죠. 이 정도면 잘 버텼는데 피해를 입지 안쪽, 않는 안쪽. 게 안쪽 네, 안쪽 그렇죠.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네. 고고 피해를 받으면은 그만큼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자 드론 잘 빼야 됩니다. 여기서 빼줘야 돼요. 자 한 번 더 하나 잡혔고 네. 박태민 선수가 2회 처리에서 테크트리 3회 처리가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봐서는 이걸 한번 막으면서 동시에 럴커 변태 그리고 저글링 단수를 이용해서 올인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이성훈 네. 선수 바로 여기서 대처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직 그래도 원캐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럭커의 숫자는 뻔한데 네. 럭커가 아니라 히드라예요. 네. 그냥 바로 딱 해가지고 네.
처음에 벙커 못 가나요? 벙커가 없어요 지금요? 네 지금 히드라 숫자가 러커 숫자는 아니었어요. 원가스인데. 네 벙커도 없고. 근데 이거 와 이거 벌 이거 히드라로 끝내겠다는 건데 오히려 벙커 네, 운영에 막 재미는 갔다. 야 아, 하지만 저 예 네. 히드라가 벙커도 정말 잘 부수거든요. 자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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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습니까? 일단 위쪽 위쪽 라인을 버텨서 네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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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네, 아직 시즈 모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큰일인데요. 이성 선수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위험이 제거된 건 아니거든요. 예 안쪽에 팩토리가 남아 있으겠어요. 팩토리가 안쪽에 팩토리가 있긴 하지만 머신 잡이 달려 있지 않아요. 안쪽에는 침을 뱉어야 돼요. 자 던집니다 던집니다 팩토리 아, 리페어 이거 성공. 아 이게 바로 테란의 리페어. 아 테란의 근데 어떤... 탱크가 왜 바깥쪽으로 나왔죠? 네 이거 SB가 탱크 나올 공간을 막아버린 거죠. 네 아이고 리페어는 성공했습니다만 네. 희생양이 하나가 될 수 있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히드라는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머신샵은 못 부실 거 아니에요. 리페어를 못 하잖아요. 머신샵 부셔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직까지... 시즈모드 안 나오거든요 결국. 예, 시즈모드가 시즈모드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인데 아직까지 계속 위인 거예요 네. 지금요. 그 안쪽에서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못 합니까? 우리 아직 아 그런 생각을 못 하고요. 안쪽 팩토리에 머신샵이 없어요 지금요. SCB가 팩토리에 붙어 있으면 배럭을 깨고 배럭에 붙으면 팩토리를 깨고 계속 차분하게 박태민 선수 오는 일수록 더 차분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SCB를 강제 어떻게든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자 일단 애동된 것들이 없는 네. 상황에서 또다시 골리앗들이 등장했습니다만 애동이... 박태민은 지금 히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얘들아. 네. 머신샵이 깨지더라도 깨지기 전에 가스 100 되는 대로 최대한 탱크를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제 아래쪽 아래쪽 아주 수위 못해 그냥 깨져요. 그냥 깨져요. 그냥 깨졌고 공간이 넓어졌어요 지금요. 네 이런 식으로 더 왔습니다. 팩토리만 주구장창 노릴 필요가 없어요. 계속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해도 됩니다. 사업 되면은 확 벙커에 달라지기도 하고. 자 달려본다요 달려본다요. 벙커 수리 못해 깨졌고 히드라는 드라군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청민척해요. 네 박태민 이겼는데요 이거. 자 입구지역이 좀 굉장히 열리게 일본 식전이다 지금. 네. 이런게 이성훈 선수 볼드지역에서 팩토리 건설하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파는 일본 식전이에요. 어, 팩토리 그렇죠 하나씩 촉촉촉촉 그렇죠? 안쪽 드롭이다 박태민. 팩토리를 SCB가 고치는 타이밍에 유닛을 찍어주는 1.4 컨트롤 박태민. 네. 좋아요 이런 경기 잡았어요. 제가 화면에 안 나왔지만 옆모습을 살짝 봤는데 넌 끝났어 뭐 이런 표정을 박태민 선수가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태민 아 입구 완전 열렸고 완전 네. 열렸고요. 그동안 정말 박태민 선수 닉네임에서 나오듯이 운영의 마술사거든요. 항상 운영만 고집해오다가 올인만 하면 뭔가 네. 풀리지가 않아. 근데 드디어 올인 성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좀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선수 병력들이 뭐가 나오면 더 오래 걸립니다. 아 진짜 이거 초반 운영에 마술이 또 걸리는 건가요? 이성원 선수 완전히 휘청휘청하는데요. 근데 그래 크게 흔들릴 수 있는만큼 엄청난 네. 마술이 제대로 꽂혔어요. 지금 박태민은요 올인이에요. 계속 오고 있어. 히드라가 드론 안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못 막아주면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예. 이성훈은요 과거에 정말 SKT1에서 선수 시절을 할 때도 올인하면 뭔가 안 풀렸었거든요. 야 역시 공군 에이스에 딱 들어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네요. 네. 박태민 그 정신력을 맡아오면서 네. 밀어붙여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병력 뭐 있습니까? SCB만 다 날려드려는 이성훈 선수예요. 그 탱크도 따라왔고 골리앗 따라왔고 끝나는 예, 지지입니다 지지. 이거 못 맞습니다. 절대 못 맞네요. 아래쪽 SCB 달려든 네. 게 SCB 골리앗한 게 야 이게 이 얼마나 오랜만에 테란 상대로 히드라 웨이브란 말입니까? 완벽하게 이성훈 선수를 속여버렸어요.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니다. SCB 거의 전면에 보이는 게 없어 이라는. 예 네, 그렇죠. 뭐 정말 처음에 오버로드 정찰 가서 상대방의 팩토리 배럭스 위치 만약에 아... 오른쪽에 만약에 이성훈 선수가 위치를 했었다면은 탱크도 안쪽에서 나오고 머신잡도 안쪽에서 고칠 수가 있었을 텐데 왼쪽에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하지만 그 모든 부분들은 박태민 선수가 생각해서 네. 강도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네. 오버로드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상대편에 지지 보고 쳐야 돼요. 박태민 이야, 박태민의 승리입니다. 경기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냥 일방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박태민이 그 뿌리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박태민 선수가 평소 때 잘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올인러시를 군인정신으로 무장하면서 유닛 하나에 혼을 넣어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성공하고 말았어요. 아 히드라의 흐름을 이렇게도 한번 보여주네 박태민 선수가. 아 정말 멋진 그 벌처를 힘겹게 막는 듯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런 느낌을 딱 주다가 테란의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는 어 정말 멋진 전략의 대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미소짓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유가 있었어. 자신감이 네. 있었고 자신감의 승리를 연결시켰습니다. 살짝 미용서주는 듯한 그 특유의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경기로 그냥 이겨버리니까 정말 그 웃음이
엄청난 호감으로 맡겨버리는데요. 네, 사실 그런 말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면 어려울 때일수록 미소를 지어야 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 여유를 찾아야 되는데 박태민 선수가 실력으로도 보여줬었고 그 여유를 보여줬고 결국은 승리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아, 세 번째 세트 박태민 선수가 네. 이성훈을 잡아주면서 분위기를 완전 공군적으로 끌어당겼어요. 네, 이 일요일 경기에서 공군만 이 3대0으로 진 게 아니라 삼성칸도 웅진에게 3대0 쇼다운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패배하게 된다면 4라운드 2연패로 시작하다가 삼성칸의 지금 위치를 보세요. 공군하고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 차이에요. 뭐 승 차이가 많이 난더라도 순위로는 11위와 12위의 대결이란 말입니다. 삼성칸 이거 포스트 시즌과는 멀어지는 그런 4라운드를 보내게 되나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삼성전자칸 같은 경우에는 승률뿐만이 아니라 승점에서도 다른 팀보다도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승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아 1대2로 스코어상 밀려버리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힘들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칸 과연 네 번째 세트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로드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